안녕하세요. Welcome to Speak Korean with 주희 채널. I'm Korean tutor 주희. 오늘은 전화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녹음한 파일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포장해 가고 싶을 때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한국어 문장을 직원으로부터 듣게 될까요? 함께 들어봐요. 입니다. 네, 두 마리 되나요? 포장이요. 지금 바로 오시는 거예요? 아, 15분 정도요. 15분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입니다. 네, 두 마리 되나요? 포장이요. 지금 바로 오시는 거예요? 아, 15분 정도요. 15분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마리 되나요? Can I have two? 마리. 개. 인분. You can't say 한, 둘, 셋. Here you should use 1, 2, 3. 1인분, 2인분, 3인분. 지금 바로 오시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들. 언제쯤 오세요? 언제 오세요? 언제까지 준비해 드릴까요? 15분 정도요. 비슷한 표현들. 15분 뒤에 갈게요. 15분 후에 도착해요.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뒤에 가지러 갈게요. 여보세요? 네, 맞겠습니다. 네, 혹시 거기 포장도 되나요? 네, 어떤 거 포장하실 건가요? 모든 육사시미 하나 포장해 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걸려요? 모든 사시미 하나죠? 네. 30분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분 후에요? 30분 후에요. 30분 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맞겠습니다. 네, 혹시 거기 포장도 되나요? 네, 어떤 거 포장하실 건가요? 모든 육사시미 하나 포장해 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걸려요? 모든 사시미 하나죠? 네. 30분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분 후에요? 30분 후에요. 30분 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혹시 거기 포장도 되나요? 비슷한 표현들. 혹시 거기 배달도 되나요? 혹시 거기 영업 몇 시까지 하나요? 혹시 거기 영업하나요? 네, 어떤 거 포장하실 건가요? 어떤 거 시키실 건가요? 어떤 거 주문하실 건가요? 모듬 육사시미 하나 포장해 주시겠어요? 모듬 육사시미 하나 포장해 주세요. 2인분 주문할게요. 2인분 포장해 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몇분 뒤에 찾으러 가면 될까요? 언제 찾으러 갈까요? 30분 후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 뒤에 오세요. 30분쯤 걸려요. 네, 저희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중간마 두개 준비해 주시겠어요? 중간마 두개 살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15분 정도 후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저희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중간마 두개 준비해 주시겠어요? 중간마 두개 살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15분 정도 후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요. 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화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려고 하는데요. 려고 하는데요 usually has another related sentences after them. For example, like this. 햄버거 두개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배달 가능할까요?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중간맛 두개 준비해 주시겠어요? 중간맛. 보통 매운맛. 순한맛. 덜 매운맛. 보통 매운맛. 매운맛. 매우 매운맛. 살이 필요하세요? 사리 is actually means ramen noodles, only noodle without seasoning. 라면 사리?
우동사리, 햄사리, 치즈사리. 순덕갈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포장에 갈 건데요. 포장이요? 네네. 네. 중간맛 2인분 준비해 주세요. 언제쯤 찾으러 가면 될까요? 잠시만요. 중간맛 2인분이요? 네네. 사리는 안 필요하세요? 네, 사리는 안 필요해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바로 포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순덕갈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포장에 갈 건데요. 포장이요? 네네. 네. 중간맛 2인분 준비해 주세요. 언제쯤 찾으러 가면 될까요? 잠시만요. 중간맛 2인분이요? 네네. 사리는 안 필요하세요? 네, 사리는 안 필요해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바로 포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포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When describing 것 같다 in the future tense, the situation is predicted by the speaker. 오늘 늦을 것 같아. 친구가 우리를 오래 기다릴 것 같아. 아, 네.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바로. There are other words which has the same meanings. 즉시, 당장, 곧장. 바로 has another meaning. 차 어디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Straight upright. 영서야, 바로 앉아. 영서야, 똑바로 앉아. 네, 그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다음에 만나요. 안녕.